받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. 올해보다 내년에 더 잘해, 더 잘해서 내년에 꼭 상하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서울에서 함께해요. 아, 양한빛 선수 이거 사인 받았어요. 양한빛 선수 팬인데 아, 제가 축구를 진짜 몰랐는데 양한빛 선수 골 막는 거랑 그 플레이가 너무 멋있고 진짜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양한빛 선수 팬이. 양한빛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해볼까요? 선수님 안녕하세요. 저를 모르시겠지만 제가 내년에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다치지 말고 화이팅! 왜 양한빛 선수가 너무 인상 깊게 활약을 하셔서 뭐 양한빛 선수나 황현수 선수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될지 모르겠어요. 화이팅 한번 보여주시고요. 솔직히 말해요. 올해 제가 축구팬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. 너무 보기도 힘들고 선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좀 더 서울다운 모습으로 경기 보고 싶어요. 올해 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좀 많이 비기거나 그랬던 것 같아서 최종 순위가 좀 아쉬워요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좀 가장 좀 흥미롭게 보는 부분인데 내년에 못 나가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. 솔직히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성적이 많이 안 좋았잖아요. 그렇지만 간간히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주고 골도 멋있게 넣어줘서 좋았어요. 그냥 올해보다 좀 더 팬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성적이 좋았으면 좋겠어요. 네, 이명주 선수랑 주세종 선수도 나가고 오스마르 선수도 약간 재계약 아직 얘기가 없고 좀 선수 보강을 조금 더 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좀 선수들한테 좀 많은 좀 돈도 많이 쓰시고 좋은 선수들 많이 데려오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대안이나 오스마르 선수를 재계약해서 내년 시즌에도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. 내년에는 아침은 안 나가지만 이제 리그랑 FA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영입한 선수들을 더 잘 활용해서 내년도 성적이 더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에피소드 화이팅! 에피소드 화이팅! 에피소드 화이팅! 양 화이팅! 에피소드 화이팅! 에피소드 화이팅! 에피소드 화이팅!